오케이, 진입 완료. 나이스, 나이스. 차였네, 어? 걔가 바쁜 거겠냐? 그냥 밥 먹기가 싫은 거지. 다음 주에 근무 바꿔주면 내가 소개팅 시켜줄 수 있는데. 소개팅? 야, 네, 네. 이거 완전 괜찮네. 야, 위에서 경비 내려온다. 오케이, 됐어? 좋아? 오케이. 도착했어. 아, 때마침 고나비 선수 드디어 마지막 관문 앞에 섰습니다. 빨리 안 열어. 아, 하여간 고노의 승질머리 하군. 그냥 확, 그냥. 지금 열고 있어? 오케이, 문 열렸고. 오케이, 차단 완료. 야, 내가 준 장비 잘 챙겼지? 내가 그거 만드느라고 며칠 밤을 새는 줄 아냐? 그 장비 구하기 또 더럽게 힘들어. 근데 또 더럽게 비싸. 그래, 내가 그 구하느라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잘 되나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아이씨, 그래, 이거 꼬매버릴라. 우리 부처님 부티나게 생기셨네.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야, 그 아까 부신 껌 떨어졌다. 야, 빨리 나와, 빨리. 야, 너무 많다, 나별아. 경비가 너무 많아. 나별아, 고생했어. 오빠, 내가 빠질게. 각자 도생하자. 우리 스타일대로. 수고! 야! 야, 이 자식아!
난리야. 자르라고 해야지 그냥. 넌 누구야? 아 예. 아 저 삼화생명 보험조사팀 이태준입니다. 이 비싼 보험 드셨으니까 꼼꼼히 체크해 드리려고요. 매뉴얼대로. 어디 갔나 했네. 대충 봤으면 도망가자. 아까 그 관장 박간 양반이 금뱃지란다. 괜히 건들지 말고 가자. 인간 이 대나무 이태준 이거 내가 뭔 말을 하겠나. 저기 봐봐. 각기 다른 보험사에서 벌써 두 번이나 보험금 타갔어요. 딸 남동생 매번 다른 명의로. 그때마다 갤러리 이름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면서 세탁을 하셨는데. 선수범이란 말이야? 그럼 그동안 왜 안 걸렸지? 나한테 안 걸렸으니까. 감히 그림을 밖으로 빼진 못했을 거예요. 이 도둑 맞은 척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진짜 도둑이거든. 매뉴얼대로 잘 되고 있어요? 아, 예, 갤러리 잘 봤습니다. 제가 이 미술관, 박물관 매니아거든요. 이 친구 신혼여행 가서도 박물관만 구경하다 온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동선이 좀 재밌네요. 동선? 그 프랑스의 지식인 중에 조르주 바타요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미술관에서 전시실과 전시품은 그냥 그릇일 뿐이고 내용은 결국 관람객들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라고. 그만큼 미술관에서 관람객의 동선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 이 갤러리를 설계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자유동선을 추구했습니다. 각 전시실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연결해뒀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전시실만 통로가 저기 하나뿐이에요. 다른 전시실에 비해서 통로가 하나 부족하죠. 그 부족한 통로, 어디론가 통하는 그 통로를 막았을 거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확인해보면 알겠죠? 여기 돌조각들을 우리가 벅수라 그러죠? 아니 근데 하나같이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 유독 얘만 이렇게 반딱반딱 깨끗하지. 누가 자꾸 손을 대나? 그럼 저도 한번 손을 대봐도 돼? 역시 이태준! 야, 이거 한번 사람 불러올게. 자 그럼 뭐 들어가 볼까요?
와. 미안 미안 늦었지. 성규야 아빠가 꼭 선물 사오려고 그랬는데 아빠 일하는 현장에서 바로 오느라고. 괜찮아 나 따로 받고 싶어 선물 있어. 뭔데? 말해봐.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면 안 돼? 성규야 그건. 그래 우리 집에 가자. 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우리 조금만 더 치료받으면 집에 가도 된다 그랬어. 진짜? 진짜지? 어, 성규야 괜찮아 아빠 봐. 자 천천히 호흡해 보자. 성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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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규는 변형 림프모구 백혈병이라 이제는 항암 치료도 제대할 이식도 듣질 않습니다. 전이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자, 세포 이식으로 안 되면 뭐 다른 약물 치료라도.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3개월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뭐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그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소아백혈병은 한국도 최고 수준이라 어딜 가셔도 비슷할 겁니다. 특히 선교한테 필요한 림프모구 신약은 미래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 아사나라고. 임상평가는 역대 최고인데 상용화까지 최소 2, 3년은 기다려야 해서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절대 비밀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구청에서 왔습니까? 아, 아닙니다. 저 제 일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으로 왔습니다. 원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무슨 소리인지 뭐로 갔어요? 저 사실은 소개받고 왔습니다.
내쉬시오. 그 약 아사나 맞죠? 그 약을 어째요? 저 우리 애한테도 그 약이 꼭 필요해서 그럽니다. 예? 저 뭐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 남조선 새끼들은 아 새끼가 뒤지는 마당에도 돈부터 디미는구만. 일 없어. 가시오. 아니 저 고맙다. 죄송합니다. 저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牺牲性命，为孩子可以杀人。能不能杀人，我不确定，但我能偷我的命。 아까 그 아픈 아새끼 내 아들이요. 자식을 살리겠다면서 사람은 못 죽인다. 그럼 도적질은 할 수 있어. 도적질이라니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네. 그 약 내가 만들었어. 원래 내 거란 말이야. 할아버지 때부터 하얼빈 의대 교수였어. 한국 오기 전까지. 3년 전에 한국 놈들한테 원판 수술 당했지. 공동 연구하자고 거짓 부름을 하더니 임상 보고서 다 훔쳐가고 내 밑에서 일하던 학생들도 동일한 여자로 꼬드겨 다 빼갔어.
쥐새끼 같은 놈들. 이 선생. 미래바이오에서 내 약 다시 찾아주시오. 도적 맞았던 거 다시 훔치는 거니까 내 법은 잘 모르겠고 자식이랑 하늘에 부끄러울 일은 없어. 가능하오? 이제 우린 자식 새끼를 구하려는 아버지끼리 한 배를 탄 거요. 저도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추가 투약이 없으면 상태는 전부 다 나빠질 겁니다. 좋아, 마지막. 간다. 오, 80점. 어, 그거 빵이네? 그럼 아빠가 이겼다, 그지? 어? 맞지? 아니야, 이건 무조건이란 말이야. 내가 이긴 거야. 무적?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무적카드는 원래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카드거든?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바보네, 바보. 아, 그럼 아빠가 또 졌네. 나 이거 마지막 카드인데. 너무 상심하지 마, 아빠. 다 한 번 이기면 되지. 그래, 알았어. 아빠, 우리 너 사인 만들자. 아빠랑 나만 아는 부적 사인. 부적 사인? 내가 아플 때 엄마 몰래 아빠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엄마가 알면 속상하니까 우리끼리만 알게. 그래,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조용히 하라는 뜻이잖아. 이건 내가 좀 아프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아빠, 왜 그래?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최고야. 아빠가 꼭 기억할게. 언제든지 사인 보내, 알았지?
어떻게 됐어? 어, 그 약이 잘 받나 봐. 의사 말이 훨씬 좋아졌대. 무슨 약? 어디서 구한 거야? 아, 그 아직 임상실험 중이긴 한데 아는 분 통해서 구한 거야. 안전한 거고 다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괜찮은 거야? 그럼. 아, 그래. 아, 이 자식 성격 알잖아. 괜히 엄한 짓 할 놈 아니니까 믿어봐. 그래. 우리 성규만 나을 수 있다면. 나을 거야. 나을 수 있어. 응? 나만 믿어. 대준아, 우리가 몇 년 됐지? 대학 때 알바부터 하면 정확히 19년 됐네요. 복잡하게 가지 말자. 응? 스카우시아 독립이야. 잠정적 은퇴라고 해두죠. 사직서는 그냥 내가 맡아두고 있을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니, 그래도 가족회사 게임 반 좀 아니지. 아, 또 도망가. 난 진짜 오늘 내가 죽인다, 씨. 아이씨.
그렇다면 애가 출발하지. 쏠려. 아우 씨, 무슨 여자애가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참. 부암동 고려부라 니들 짓이지? 쟨 지금 잠금 못 받아서 뚜껑 열렸고. 그게 무슨 말씀이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람 잘못 태웠네. 내려. 어 잠깐. 일단 빨리 갑시다. 내려. 하나, 둘, 셋. 그쪽이 타지. 어? 두부 스타 되기 싫으면 못 받은 잔금 내가 해결해 줄게. 오야야야야. 그 이 바닥에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알아요? 아저씨랑 한 번 엮이면 3년이 재수가 없대. 아, 나도 그 뒤로 망아 껴서 손 싹 씻었잖아. 이거 봐, 이거 얼마나 깨끗하게 씻었으면 이걸 손으로 다 씹어먹냐고. 대박. 1년 번호 123456 7. 바나나. 그렇지 말고. 죄송한 아저씨. 아니 선생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야 이거 뭐 뇌물도 빈티지로 준비를 하셨네. 어? 아니다 이거 혹시 이거 공범한테 갈 잔금인가? 이런 빈티지 취향 가진 사람이 이 바닥에 너 말고 또 있나? 아, 하여튼 덕후 새끼. 잔금 가져올 때까지는 내 거야. 그래서 잔금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꼭 빼내야 하는 게 있어. 뭐요? 지금 이 상황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또 뭐가? 아 도둑질하자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천하 이태준 입에서 나오니까 이거 뭐 함정수사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줄 건데? 누구 때문에 파토 난 거 빨리 메꿔야 되거든. 부암동 잔금 못 받은 거 그거 더블로 줄게. 넌 일단 콜.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면? 내 아들을 살려야 돼. 아니 뭐 난 도망확실하면 상관없긴 한데 스토리 너무 신부하다. 하여간 민간미라고 눈을 씻고 그냥 봐도 없다. 넌 속고만 살았냐? 어? 맨날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들만 보는데 속는 거 아니면 속이는 거지 뭐. 나별아, 이 양반은 우리랑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려요. 뛰는 놈에 나는 놈 있지. 나는 놈에 뭐다? 저승사자. 그게 이 아저씨야. 일생 사기꾼들 잡아다가 강제 은퇴시키던 양반이 이 바닥에 발을 들이겠다? 이거 잘하면 어깨에 대규모 치과 변동이 오겠는데. 아니 이번 일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내 아들만 살리면 나 바로 자수할 거니까. 아 물론 두 사람에 대해서 임할 생각 없어. 나 혼자 책임질게. 그래요. 뭐 사연은 패스하고 입금 안 되면 알죠. 지옥 끝까지 가요나? 콜. 재밌네. 흥미진진하네. 하긴 감독해도 모자랄 양반이 심판만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깝깝했겠어.
그래서 자수는 또 왜 안 돼? 아무튼 잘 찾아오셨어. 또 이 바닥에 나만한 나만 남았네? 재밌네. 전체 보안 카메라 숫자는 총 900대, 각 층마다 30대씩. 바로 여기가 아사나 자료가 있는데요. 특별히 카메라 숫자도 2배, 정전 시에 보조 전력 재가동까지 딱 3분. 작전 시간은 정확히 30분. 나벨은 위에서, 위성은 아래로 침투할 거야. 목표는 8층 서버실, 바로. 저기. 순찰은 2인 1조로 아침까지 2시간 간격으로 돌아. 특별히 서버실 앞에 보안 출입문은 24시간 풀로 경비. 서버실로 가는 방법은 계단밖에 없어. 그 계단으로 가려면 반드시 보안 출입문을 통과해야 되고. D-Day는 내일 저녁. 그 앞에? 저 친구가 운동하러 자리를 비우는 유일한 시간이거든. 생긴 건 딱 내 스타일인데? 아이고 참. 제가 뭔데? 미래바이오 보안 책임자 로이 류. 미 해병대 출신 용병이야. 뭐 미국 대사관이야? 장비가 왜 이렇게 빡세? 아이 뭐 이러다 우리 총살당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쎄한 게 단가 다시 맞춰야겠는데.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돼. 우린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서 물건 빼내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혹시라도 상황 꼬이면 각자 도생하는 거지 뭐. 어? 니들 스타일대로. 시간 충분해. 침착하게. 네, 괜찮아. 마그네즘이 또 이러네요, 참. 네. 몇 층 가세요? 5층입니다. 5층이요? 전압 차단 버튼 설치했어. 손가락 꼼지. 꼼짝...
꼬지락거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 그놈의 승질머리 학원 진짜. 야,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모르지? 됐다. 지금 뭐래? 돌아가시고 싶냐? 오케이! 전하별, 진입. 제대로 못 여는 게 씨. 야, 코너대. 야, 여기 왜 이래? 확인해볼게. 나 비상구역 지원 부탁드립니다. 왼쪽, 두 번째. 지금. 누구십니까? 미제 바이오에 도둑 들어왔어. 벌리기 직전이야. 당신 뭐야? 코드 16발령 비건 정보 호출하고 세컨트 매도락해. 여기서 시간 충분해.
호나별, 그 뒤에 환기구 보이지? 나사랑 볼트 그 사이로 힘껏 던져. 아, 기껏 다 풀었는데 왜? 잔말 말고 빨리 3초 간격으로 계속. 아우씨, 끝이. 오케이, 작전 성공! 데이터도 전송했고 서버도 싹 다 날렸어. 오케이, 자 와이어 타고 빠져나와. 그 주차장 쪽은 경찰 진입 중이니까 조심하고. 지금 내한테 축탕 치는 거 이거? 빈데이터를 보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빈데이터라니. 약속은 당신이 깼어. 명심하라. 아니 잠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이게 원래 이런 거냐? 아저씨 와이어가. 야 정희성 너 데이터 보낸 거 맞아? 제대로 보냈냐고. 어 아까 보냈다고 했잖아. 야 저쪽에서 빈데이터 나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와이어가 끊어졌다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가. 내가 지금 갈게.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경찰 출동했고 보안 요원들이 건물을 봉쇄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뭐야 왜 안 돼? 아우씨! 고맙긴 뭘. 야, 이때쯤 이 아저씨 올까? 각자 도생하기로 했잖아. 올 거야, 그 사람이면. 자, 이게 누르면 다섯 대 중에 한 대 꼴로는 무조건 열린다고, 일명? 네 차가 내 차다 키.
알려드렸습니다. 차량은 인쇄 컨버터블 절도 확인된 차량 아닙니다. 지하 1층 아니 지하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